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부탁드립니다. 언론에다가 부르카를 씌우려는 자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조선일보에 게재됐습니다. 아주 이거는 중요한 기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한국이 국제사회로부터 큰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왜? 언론의 자유를 갖다가 침탈하려 하는 행위를 하지 마라. 언론의 자유를 구속하려는, 언론의 자유를 속박하려는 그런 짓을 하지 마라. 세계에서 난립니다. 대한민국 정권을 향해서. 예,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트 워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말은 중재법이지만 이게 바로 언론재갈법입니다. 입에다 콱 재갈을 갖다 물리는, 다시 말하자면 언론 자유를 갖다가 재갈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서한을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에 보냈습니다. 오죽하면은 국제인권단체가 직접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에 이것을 보내겠습니까? 언론재갈법 속칭, 이것은 이른바 악의적인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이게 말이 뭐 5배 징벌이지, 이거는 꼼짝도 못하게 언론을 옥죄는, 바로 그러한 그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힌 내용들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언론의 자유가, 국민의 자유가 침탈되는 그러한 내용들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트 워치, 여기는 서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국민 인간의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언론의 비판적 보도를 억압할 수 있다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유엔에서까지 유엔 보고관이 직접 한국에다가 서한까지 보냈습니다. 최근에 몇 달간 우리가 보면 국경 없는 기자회라든가, 뭐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라든가, 국제 단체는 물론 국내 거의 모든 단체, 심지어는 좌파의 정당과 좌파의 언론단체, 민주당을 빼놓고 한 목소리로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나라가 언론의 자유 등 자유민주주의 핵심 가치와 관련해 가지고 문제와 취급을 받는 건 이게 왜 그럴까요? 이 권력자들의 무모함 아니겠습니까? 왜 국민의 그 자유권, 언론의 자유까지 속박하려 달려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장기 집권하겠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권력을 자기들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망상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통상 국제사회의 우려를 사는 단골은 쿠바하고 짐바브웨, 아프가니스탄, 북한 같은 데인데, 이번에 한국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뭡니까? 창피하고 부끄럽고, 아니 대한민국을 떠야 된다는 얘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아프가니스탄 인권 문제를 논할 때 빠지지 않은 것이 바로 부르카인데, 아프가니스탄 인권, 이거 완전히 눈만 내놓고 까만 거 뒤집어 씌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성들, 부르카. 이 부르카는 여성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을 펑퍼짐하게 가린 옷을 말합니다. 이 탈레반 정권은 자기 나라 여성들에게 이런 옷을 입으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따르지 않으면 자기 본인 아니면 가족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가혹하게 징벌합니다. 국제인권단체가 부르카법을 비판하는데도 불구하고 탈레반은 대래 뭣도 모르고 하는 소리다 하면서, 부르카는 여성을 속박하는 게 아니라 여성을 보호해주는 것이다. 눈만 내놓고 다 가려가지고 여성을 보호해주는 거라고 강변하는 겁니다. 자기들만의 생각에 매몰돼가지고 인권과 자유의 침해라는 문제는 보지 못하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자신들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애써 외면하는 똑같은 부르카 같은 이런 일이 민주주의 국가 한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언론 징벌법에 대해서 나라 안팎에서 지금 철회를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를 듣지 않고 계속 강행하려 합니다. 국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거는 막을 수가 없을 때 국민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민주당은 지난 1일 마지못해서 8인 언론협의체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말짱 헛겁니다. 오는 26일까지 수기기간 뭐 거치기로 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 등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독소조항은 좀처럼 고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결국 협의체는 일부만 살짝 손보는 정도로 구색 맞출 거라는 겁니다. 뭐 5배를 3배로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거기 속임수는 다른 데 있습니다. 속임수. 결국 송영길 대표는 16일 재차 언론중재법을 오늘 27일 본회의 상정 처리하겠다고 강행을 예고했습니다. 아마도 자기네들이 권력을 잡지 못하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저렇게 저런 일을 벌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왜 저렇게 하겠느냐? 두달 전쯤에 현 정권 실세는 여론 조작이라는 중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반성은커녕 대법원 유죄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누군지 아시죠? 그랬더니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김경수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현 정권이 앉힌 대법관이 전체 14명 가운데 12명인 대법원의 판결도 허위라고 한 셈입니다. 그 대법원까지도 이거는 허위라고 한 셈입니다. 대법원이 판결 내려준 거, 문재인 정권의 전체 14명 중에서 12명이 판결을, 김경수를 갖다가 유죄로 인정했는데, 당사자가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이렇게 말을 했을 정도니. 이걸 뭐라고 합니까? 사건 초에 자신의 범죄 행각을 파헤친 보도를 악의적 허위 보도라고 가짜 뉴스라고 내몰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언론 징벌법이 통과된다면 이게 완전히 가짜 뉴스가 돼 버립니다. 진짜 드루킹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가짜 뉴스로 몰았고 수감되는 그 순간까지도 악의적 허위 조작 해명을 했습니다. 언론 불카법이 서둘러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니겠느냐. 결국 이 나라는 언론의 자유가 속박되는 그런 나라가 된다면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그 앞에 두개 자유는 없어질 것 같은 느낌. 이거는 어떠한 수단을 쓰더라도 국민들이 막아내야 됩니다. 국민의 언론의 자유. 언론의 재갈법을 물리는 이러한 부분을 우리는 깊게 깊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이 숨쉴 수 있는 바로 그곳. 그곳은 정권 교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국가 안보, 지금 위기에 빠진 국가 안보, 중국과 북한 공산당들이 휘청휘청 이렇게 거리는 대한민국을 넘보고 있습니다. 아니, 친중공파, 친중파, 친북파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시기가 급하고 정권 교체가 급한데. 국민 여러분들, 많은 염두에 둔 필사의 신념으로, 필생의 신념으로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또 한미동맹, 굳은 한미동맹의 안보 바탕에서 반드시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것이라는 확신, 그 대한민국의 태양이 내일 새벽 다시 떠오를 것입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추석 내내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추석 때도 방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즐겁게 잘 지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